지난 2월 28일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금우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고실로 총리회 중앙단체인 제일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와 제일본조선인 제육연합회 사무소가 있는 조선출판회관을 강제수색하는 전대미문의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번 폭거의 일본 반동들은 30여 대의 무장경찰 차량과 200여 명의 무장경찰, 수사경찰들을 출동시켰다. 2009년 한 동포 여성이 축구응원단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할 때 컴퓨터 한 대를 가져간 것이 외환법에 위반된다는 미명하에 일본 반동들은 당시 축구응원단을 조직한 재련과 동포 여성의 조국 방문 수속을 한 청년 이나바시 지부, 동포 여성에게 비행기 표를 판매한 주가이 료 행사를 백주에 강제 수색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였다. 조선출판회관을 포위하고 출입을 차단한 경찰들은 무려 4시간 이상에 걸치어 과협과 재련 사무소에 달려들어 많은 문서들과 컴퓨터, 지어 사업일지, 연하장들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하였다. 공안 당국은 조선출판회관에 대한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지하로부터 옥상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수색하고 회관 내에 있는 청년의 중앙단체의 사업체들의 사무소 위치를 확인하여 사진을 찍고 기록하는 비열한 내부 탐지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본 당국은 또한 2008년부터 조국과 컴퓨터 무역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들씌워 컴퓨터 판매 회사 사장 리순기를 체포 구금하였다. 공안 당국이 그에게 과협 관계자의 명함이 몇 장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컴퓨터 무역과 과협을 연계시키고 강제 수색 소동을 벌린 것은 청년의 중앙단체인 과협을 불법 단체로 날조하기 위한 구실이었다. 이날 경찰들은 청년의 산하단체인 주가이 료 행사와 청년 도쿄도 이나바시 지부에 대한 횡포한 수색소동도 벌이었다. 이번 탄압책동을 통하여 공안당국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청년의 기관들을 임의의 시각에 강제수색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 놓았다. 오노마리사! 자니스오노 고고로 기스케르노가 목적이었단다네! 私の 신세기가! 今、両国で病気にかかっている。早く訪問しなきゃいけない。手続きがしたい。なぜこの要求を君たちはその警察の暴力を使ってこれを騒がせるんだ。 이로써 청년 조직의 내부를 탐지하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공화국과 관계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 단속하려는 저들의 정치적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동포 방문자에게 비행기 표를 팔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주가이 료 행사에 대한 강제 수색을 벌려놓은 것이다. 청년 일꾼들과 동포들, 일본인들의 조선해로의 도항 기록이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를 강제로 압수한 데는 이번 탄압소동을 날조한 공안 당국의 주대는 모략이 깔려있다. 여행자의 외환법 위반을 구실로 비행기 표를 구해준 여행사를 강제 수색한 것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폭거이다. 일본 당국의 청년 관련 단체들에 대한 탄압소동이야말로 전대미문의 인권유린 행위이다. 일본 반동들은 보수 언론들을 내세워 불법적인 모략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하는 한편 공포무도한 인권유린 행위가 도덕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합니다. 全く関係のない
朝鮮総連の参加団体の事務所まで強制捜査したことはまさに不当な違法捜査そのものである。我々は警察当局のこのような発射的暴挙を激しい民族的怒りを持って断固糾弾し強く抗議する。日本당국의청년탄압책동은도저히용납할수없는공화국에대한주권침해행위이다。各団体の事務所の位置を2時間もかけて一つ一つ確認するという暴挙も行った。祖国訪問を希望する同胞にその手続きをすることは同胞の便宜を図る支部の正常業務の一つであり、また人道問題であります。今回このように書かれているように、ある、一名の方が、本国に、行きたいと、それも初めて、祖国に行くので不安だということで、じゃあその時に在日の、サッカー関係者、まあ、訪問する方が3、4名いらっしゃるので、その方と、まあ、飛行機を一緒になれれば、それとも、まあ、北京だったり平壌で一緒になって何かあった時に相談を取ってもらいなさいと、そういう面接を図るのもなぜダメなんでしょうか。それが次だったら、うん、オリンピック委員会なんかは仕事なりませんよ。パソコン、中古パソコンを買った時に家境会の名刺があったっていうのを弁護士先生から伺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で名刺があっただけでうちの事務所を捜索するのか一切理解できない状況でした。私が全然知らない会ったこともないその人物との関連性を調べると、関連性をで私が言うわけですよね。関連がないと言ったら何という返事かというと、関連があるかないかを調べるために調べているんだと、こういうわけですよね。それで説明しまして、こうこうこういう事情ですと、一切関係ありませんと、パソコン、中古パソコン、会社とはもう関係ないし、我々が買ったこともないし。日本변호사들도경찰권력에의한민간기업에대한업무방해、개인정보의위법소지、조항의자유마저침해하는법고라고단지하였다。今回、朝鮮総連関係の4カ所に入った強制捜索は、これは外国為替管理法違反という名目なわけですけれども、今回の強制捜索差し押さえということは、私は法の範囲を逸脱した乱用であるというふうに明確に言わざるを得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これらの法律を見ますとですね、非常権限というものが政府に大きく委ねられている。つまりそれどこがどういうふうに施行されていくのか、そこがどういうふうに罰則になっていく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は、全くその政府に委ねられているという怖さのある法律なんですけれども、法律的に言うと、そのパソコンを持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全く知らずにですね、その渡航手続き等を行ったというだけにしか過ぎないと。とするならば、それは 法律に触れる行為でも何でもないわけですね。法律に触れないということで、単にそのいわゆる第三者、参考人としての聴取で十分間に合う事件であったと私は思います。したがって、これは明らかにこの点については過剰調査というふうに言わざるを得ないと思います。これだけの大規模な武装警官を動員しての大規模な強制捜査ということは、明らかにその別の目的を持った、単なる純粋な法律違反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やはり大きな、そこには政治的な背景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おります。제일동포들은과거일제식민지통치의국가로일본땅에건너가살지않으면안되었던조선사람들로서응당국제법적으로보호를받아야하며그들의인권이존중되어야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반동들이국제법을무시하고청년과산하단체들그리고제일동포들에대한무차별적탄압을강화하고있는것은세계적인규탄을받아야할것이다。
공화국의 해외국민단체인 청년에 대한 전대미문의 폭거, 제일동포들의 초보적인 인권을 짓밟는 일본 당국의 정치 탄압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전령조직을 끝까지 사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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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자!